아니 진짜 요즘 내가 무슨 희극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분장을 많이 해야 되는 건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무슨 하루마다 분장이 바뀌어 진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진짜. 어? 아니 코가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코 누가 때렸나 봐 나를. 코 존나 부어있던데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어? 아 아니 코 누가 내 코를 누가 때린 것 같던데? 어? 아 씨발. 그러니까 코 누가 때렸어? 이거 코가 왜 이래? 코가 왜 이렇게 부었어? 그러니까 코가 왜 이렇게 부었냐? 뭐냐? 잠시만요. 그러니까 아 어제 윤종이 코랑 바뀌었나? 자, 일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일단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코가 왜 이렇게 크냐, 진짜. 아니, 코 씨발 코가 왜 이러지? 일단 여러분들 아니 진짜 미친 새끼네. 일단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여러분들 예 어서들 오시고요.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제 컨텐츠는 예전에 이제 했었던 이제 뽑기 방송인데 모자보자 잡다. 뽑기 방송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오늘 싹다 기부입니다. 여러분들 싹다 기부고 저기 그 기부할 때 이제 그 BJ들 쏜 사람들 명으로 다 해가지고 기부할 거예요. 그 어차피 인증할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BJ들 돈으로 기부하는데 저는 이제 공돈으로 기부하는 거 200원짜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상품 다 해가지고 한 500만 원치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 예, 500만 원치 좀 넘게 준비해 왔는데 야무지게 해서 예, 오늘 컨텐츠 또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 기부를 하냐? 이제 어디서 유아용 모자를 쳐 구해와서 쓰고 있네. 키우키우키우. 좀 약간 그 국가 유공자분들 중에서 이제 좀 약간 그거 누가 후원을 주는 받아야 거야? 되는 샤바. 그런 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돈좀 추가해서 예, 한 1,000만 원 정도 아마 기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예, 또 좋은 치주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야무지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아 일단은 중요한 건어 저기 골무 좀 치우라고 하시는데 일단 잠시만요. 예. 일단 어제 이제 방송 또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제 또 거의 6만 명 가까이 봐주셨는데 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빨간 무정대준. 어제 방송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 코뱅뱅이 소리 난다라고 하는데 내 감기가 아직도 안 나왔어. 감기 약을 계속 먹어도 아직도 안 났네, 여러분들. 근데 예. 봉준아 왜 대가리에 콘돔을 썼냐? 그래서 이제 머리 어제 뺏기는 이제 거 아이가? 다들 너무 재밌게 해줘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소리가 많더라고. 이제 좀 약간 봉준이가 술 먹방 할 때마다 조금 약간 위태위태하다. 또 제가 이제 술 먹방 하다가 이제 망언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예전처럼 뭐 일주일에 대박, 뭐나 오늘 두세 진짜 번씩 이제 술 조심하기야. 먹방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술 먹방 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저도 완전 크게 이렇게 크게 술 먹방은 안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 예. 좀 느낌 있는 날, 느낌 있는 날,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코가 왜 이러냐라고 하시는데 코 왜? 아니 코가 여러분들 많이 부었더라. 나도 깜짝 놀랐다, 여러분들. 진짜로. 아니 코가 왜 이래 부었노? 누가 나 때렸나? 그러니까 누가 나 코를 때렸나, 여러분들? 예. 코가 왜 이렇게 커졌냐? 그러니까 루돌프 분장했나? 아니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렇게 또 벗으면 또어코
괜찮아. 이렇게 또 벗으면 또 코 괜찮은데 뭔가 이제 모자 쓰니까 이제 좀 약간 그런 거 같네요, 여러분들. 아니 모공이 막혔나, 여러분들? 코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모공이 막혔나? 어제 오랜만에 술 먹어서 그런가? 자, 일단은 여러분들 내일은 일단 여러분들 봉휴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일단 봉휴일인데, 아 씨발 와일로 이거. 내일은 일단 봉휴일인데 내일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내일 저기 그 뭐야 여권 만들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저기 집 보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재활 치료도 있어가지고 빡셉니다, 여러분들. 예. 내일 집 보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 아니 장기후방 때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뭐 있어요, 여러분들. 뭐 스포는 못하지만 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 뭐 이때 뭐 그 어쩌다 보니까 뭐 그래 됐습니다. 뭐 예. 나중에 여러분들 그 뭐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뭐 어찌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아 그래? 그래 뭐 여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여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제 그 뭐야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룰이랑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릴 텐데 일단 재방송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요즘에 이제 방송을 이제 재밌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또 이제 유튜브도 다시 이제 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방송도 이제 조금씩 잘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또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는 날이 그게 무슨 말이냐, 30일 날 일단 저기 그 뭐야 30일이 그거지. 그 금요일 날이 그 대상 시상식이지, 여러분들. 대상 시상식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27, 28, 29, 3일밖에 안 남았어. 이제 장기후방 전에 이제 은퇴가 아니라 장기후방 전에 방송을 하는 날이 3일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들. 3일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남은 3일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좀 보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29일 날 또 이제 섰다죠, 여러분들. 그래서 29일 날 섰다고 이래가지고 27, 28일은 좀 더 재밌는 거 들고 와가지고 3일 동안 또 여러분들 재밌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그러니까 아니 어저께 낮방도 하고 저녁 방송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만, 시청자분들께서. 아이구야! 무슨 일이고 이거! 와! 이 손절이 형님! 아이고 손절이 형님! 아 12,250개? 야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고? 와 이 점리의 손절이 형님께서. 근데 왜 점리의 손절이 형님이야? 회장님이셔? 점리방? 잠시만. 31일은 왜 방송 안 하냐고요? 1월 1일날 콘서트이기 때문에 저도 연습해야죠, 여러분들. 하루만큼은,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왜냐면 그 뭐 또 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이틀 쉬는데 그 쉬는 날에 이제 방송 그 준비하는 거라서 그건 이해를 해야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점리의 손절이 형님이셨구나. 잠깐만. 아 손절이 형님이 파이팅. 아 회장님이시구나. 아 그랬구나. 아 몰랐네요. 예. 티켓팅은 언제부터 하냐라고 하시는데 잠시만요. 티켓팅 아마 26일인가 27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내일 정확하게 그 공지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티켓팅 근데 싸봐 이거 그 매진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매진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1월 1일은 솔직히 말해서 좀 빡세가지고 1월 1일은 좀 빡센데. 아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그 마크 안 하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마크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남은 기간이 3일밖에 없습니다. 방송하는 남은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동안 이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 제가 3일밖에 없어서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방송으로도 콘서트 볼 수 있냐? 아! 아, 그니까 방송을 안 하고 그냥 콘서트만 하는 줄 아시는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콘서트 방송 킵니다. 제가 뭐 한다고 그 콘서트 그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 방송 안 켜고 콘서트 하겠습니까? 그 무슨 말 같은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잖아 맞지? 비방 콘서트라고 생각 안 했잖아 맞지? 그래 당연히 방송 켜고 하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방송 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그러면 그냥 이제 집 따뜻한 이제 방구석에서 그냥 이제 보지 왜 내가 그 돈 내면서까지 거길 가가지고 이제 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게 조금 약간 제가 너무 섭섭하고요. 예, 끝나고 제가 진짜 600분 다 팬사인회 해드릴 테니까 그거랑 이제 또 여러가지 이벤트들 많으니까 많이들 놀러오세요 진짜로. 예, 직관 하면 또 다르니까 예. 아시겠죠? 그리고 한 명씩 사진 다 찍어드릴게요. 그때 이제 무친대대 철화대 했을 때는 거기 이제 상한 건물 자체에서 이제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빼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해드린 거고 이번에는 좀 일찍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한번 야무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장기후방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장기후방을 들어가는데 새로운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네요 여러분들. 진짜로 인정 형님들. 내일 이제 집 보러 가는데 집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보러 가거든 여러분들. 집 두 군데가 세 군데 보러 가는데 일단 가서 좋은 데인지 안 좋은 데인지 일단 확인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사실상 은퇴다. 아니요 은퇴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무슨 은퇴 드립입니까 여러분들. 뭐 갑자기 은퇴를 시켜요. 갑자기 뭔 은퇴를 시키냐. 은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얼마나 시냐고 모르겠어. 일단 봐야 될 듯. 그리고 만약에 내일 그 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강남에 또 집 다시 알아봐야 돼 여러분들. 예, 경기도 쪽에 지금 한 60군데 알아봤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또 다시 이제 강남 쪽으로 또 다시 알아봐야 돼 여러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집. 여러분들 요즘 집이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전세 사기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로 집주인분들이 거진 다 집을 다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야 여러분들. 왜 와 요즘 집값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진짜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집 구하기가 진짜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아,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로. 의학이는 잘 구했던데. 야, 이 새끼야, 의학이 구하는 데랑 내 구하는 데랑 똑같겠냐? 어? 의학이는 저기 그 부모님이 해주는 거고 나는 내 자신이 하는 건데. 당연히 다르겠지, 이 새끼야.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삶의 낙. 재벌집 막내 아들이 오늘 마지막 회죠? 진짜. 저의 이제 삶의 낙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오늘 마지막 회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스포는 안 하지만,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상황이 나와서 마지막에,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예, 16화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예, 제발 엔딩을 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정말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저 진짜 화납니다. 저 정말 진양철 팬으로서, 정말 진양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솔직히 말해서 좀 짜증났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아직 몰라요.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그 혹시 그 뽑기 방송에 대해서 다들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좀 약간 예전에 많이 하던 거라 가지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한번 다 드릴 텐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저께 별풍선 많이 사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아 특히 한남이 형님 계십니까? 동주야 요즘 왜 다시 살찌냐? 그리고 요즘 노라고 술 먹방 할 때 욕을 너무 많이 하더라. 욕 좀 줄인 듯 욕 좀 줄였는데 욕을 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욕을 더 줄일게요. 예. 아니 저기 그 뭐야 저기 한남이 형님이 어저께 4만 개인가 5만 개 썼더만. 아 한남이 형 야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아 이게 맞는 건가 진짜로. 한남이 형님이 이거 5만 개를 쏘셨어 어제. 잠깐만. 아 한남이 형 지금 안 계시지.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쿵 형님이랑 손절이 형님이랑 엄청 많이 쏘시고. 전자녀 지들 맘에 안 들면 지은 니은 안에 키키키 시상식 중계 끝나고 술. 야 쟤 둘 다 블랙 넣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울 필요 없어요. 예 둘 다 블랙 넣으면 되지. 됐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오늘 이제 뽑기를 이제 도와줄 사람들 예 불러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산타걸과 루돌프를 불렀거든요. 여러분들 예 들어오세요.